자, 뒷다리,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벌써 40, 벌써 50분 가까이 되네요. 자, 뒷다리를 넘어갑시다. 일단 뭐다 녹화를 해놓고 나중에 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다리 부분은, 아이고. 뒷다리 뼈를 일단은 우리가 펠빅 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내 얼굴 좀 나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기를 얘기하죠. 뒷다리. 펠빅본이라고 합니다. 펠빅도 마찬가지로, 앞다리와 마찬가지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그 상동 관계에 있습니다. 상동 상사 관계. 뭐 배열이나 뭐다 비슷합니다. 배열이.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여기를 마찬가지로 이 힙본이라고 하는데, 이 힙본을 우리가 펠빅 거딜이라고 하는데, 앞다리하고의 차이점은 이 펠빅 힙본은, 펠빅 거딜을 형성하고 있는 이 힙본은 세이크럼하고 직접적으로 관절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힙본을 구성하는 힙본은 단일한 형태로의 뼈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 개의 뼈가 만나서 퓨전된 형태로, 융합돼서 만들어진 뼈다. 그래서 힙본은 세 개의 뼈가 만나서 만들어진 뼈. 다른 말로는 콕살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넓적다리, 즉 사이를 구성하고 있는 뼈를 우리가 피모라고 부르고, 이 피모와 마찬가지 또한 가지 뼈가 있는데, 이 피모의 앞에 여기 파텔라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넓적다리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정강이, 보통 우리가 정강이라고 그러죠. 여기 정강이를 구성하고 있는 뼈는 앞다리의 그 전완부를 구성하는 뼈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랄 스켈레톤 또는 렉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만. 그래서 여기에는 티비아와 피블라라고 하는 두 개의 뼈가 이 정강이를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 이 뒷발 부분, 뒷발목부터 시작해서 뒷발바닥까지, 뒷발가락까지를 우리가 패스라고 합니다. 여기를 스켈레톤 오브 패스에서 여기에 있는 뼈, 이 뒷발목을 구성하고 있는 뼈를 앞발은 카팔본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타살본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틀립니다. 타살본, 메타타살본. 그렇지만 발가락은, 뒷발가락은 앞발가락과 동일하게 팔렌지스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그래서 힙본. 그래서 요거는 보사이드 힙본 사 아티큘레이트 바이 심피스. 앞다리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앞다리의 경우에는 양쪽 스케필라가 서로 관절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쵸?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떨어져 갖고 몸통을 아 정지적인 얘기네. 떨어져 있었는데, 힙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도살 파트는 떨어져 있는데, 벤트랄 쪽에 가면 이렇게 관절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쪽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위에 세이크럼하고 양쪽에 힙본, 그 다음에 밑에 힙본이 밑에 부분에서 관절한다 그러면 여기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요? 캐비트가 형성이 되겠죠? 요 캐비트를 우리가 펠빅 캐비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힙본하고 세이크럼에 의해서 형성된 그 공간. 그래서 힙본은 특징이 아티큘레이션인데, 아티큘레이션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아티큘레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방식은 심피지스라고 하는 형식, 방식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심피지스에 대해서는 뒤에 또 관절에 대해서 설명 따로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힙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중간 부위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구멍을 뭐라고 하냐면 옵추레이터 포라멘이라고 합니다. 이 구멍을 옵추레이터 포라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대퇴골, 즉 피모하고 관절하고 있는 요 아세타블룸이라고 하는 좀 깊은, 이런 깊은 형태의 그런 관절 오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힙본을 나눌 때는 이 아세타블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아세타블룸보다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일리움이라고 부르고요. 아세타블룸에서 약간 뒤쪽으로 가는, 여기서 이 옵추레이터 포라멘의 중간까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이스큐움이라고 부르고, 이스큐움. 그 다음에 요 밑에 배 쪽에, 아스타블룸에서 배 쪽의 앞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옵추레이터 포라멘의 앞쪽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퓨비스라고 부릅니다.
세 개의 뼈가 형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힙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이 아세타블론 바닥 쪽에 있는 뼈도 하나의 오시피케이션 센터를 가지면서 독립적인 뼈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타블라 본이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성된 뼈에서는 이 그냥 아세타블룸으로 형성돼 버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외부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따로 분류를 안 하고 그냥 힙본은 일리움, 이스키움, 그 다음에 퓨비스 이렇게 세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리움 힙본만 하더라도 여기 뭐 끔찍하죠? 끔찍할 겁니다. 여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외워야 될 것들이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 보시고 대체적으로 여기 어떤 부위를 뭐라고 하느냐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 몇 가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륨에 보면은 이 그림이 좀 확실하네요. 여기 일륨에 보면은 이 부위, 여기 일륨에서 보시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 앞본하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그 부르냐 하면은 이쪽 부분을 일륨의 크레니알 도살 일리악 스파인, 카우달 도살 일리악, 여기 이쪽이 앞쪽입니다, 지금. 이쪽이 앞쪽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레니알 도사 일리악 스파인, 카우달 도사 일리악 스파인. 여기니까 여기가 도살이니까 여기는 벤트랄이 되겠죠? 그래서 크레니알 벤트랄 일리악 스파인, 카우달 벤트랄 일리악 스파인. 여기 네 개의 스파인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실물을 보시면 그렇게 크게 도드라져 있는 부위는 아닙니다,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제 잠깐 보여드릴까요? 뼈가 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진작 설명을 드릴 걸 그랬네. 양쪽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앞쪽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돼서 등 쪽에 있는 게 이게 세이크럼이에요. 등 쪽.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 눈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등 쪽에 있는 세이크럼하고 밑에서 관절을 형성하고 있죠. 양쪽 힙본이. 그래서 요 공간이 이제 펠빅 캐비티가 되는 겁니다. 제 눈이 보이는 관통해 보이는 요 공간.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이쪽 일륨 쪽에 보시면 여기 등 쪽. 앞쪽, 뒤쪽, 그 다음에 배 쪽에도 앞쪽, 뒤쪽, 여기 앞쪽, 뒤쪽에 이제 이런 돌기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그 소하고 말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개에서는 이게 분리가 돼 있어갖고, 뭐, 나눠 놨긴 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투바 콕시하고 투바 세이크랄레, 이두 개, 등 쪽에 있는 두 개의 이 돌출물을 합쳐서 투바 세이크랄레라고 하고, 배 쪽에 있는 이두 개의 돌출물을 합쳐서 투바 콕시라고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말하고 소에서 굉장히 조금 좀 중요하게 다뤄질 그런 구조들입니다. 나머지 또한 가지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일륨하고 이스키움을 나눌 때, 일륨, 이스키움, 피비스를 나눌 때이 아스타블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스타블룸보다 등 쪽에 있는 부분, 여기 등 쪽이가 일, 아, 지우고 갑시다.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를 일륨이라고 하고, 여기가 퓨비스, 뒤쪽이 여기가 이스키움, 퓨비스, 일륨이 되는데, 여기 용어 중에 하나 보시면은, 그레이터 이스키아틱 너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레이터 이스키아틱 여기죠. 여기서 보면 그레이터 이스키아틱 너츠. 실제로 여기까지가 일륨이 돼요. 근데 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렇게 좀 약간 파져 있는데 아 여기가 경계가 되는구나. 여기가 경계가 돼서 보통 여기까지가 이제 일륨이 되는데 이거 아니고 다시 합시다. 여기까지가 일륨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일륨에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그레이터 이스키아틱 너츠라고 부릅니다. 요거 기억 꼭 하십시오. 일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기 근육하고 인대가 이렇게 메워져 가지고 여기 구멍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구멍을 통해 갖고 이제 카우달 글루티알 아터리, 에러리, 그다음에 베인, 그다음에 사이아틱 너브 이런 것들이 지나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레이터 이스키아틱 너츠라고 하고 요 밑에가 이제 레서 이스키아틱 너츠가 있습니다. 요 일리악 스파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륨에 있지만 명칭은 이스큐미라는 명칭을 쓴다는 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키움, 라무스, 바디로 나눈다, 뭐 이런 것들, 퓨비스도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째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이크럼이고요. 세이크럼하고 일륨하고 관절함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공간이 형성이 되게 됐죠. 이 공간이 펠빅 캐비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이스키움, 이쪽이 퓨비스고 이쪽은 이스키움에 나오는 부분이죠. 두 개가 만나서 관절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관절의 형식은 심피지스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배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배쪽은 이건 뒤에서 본 거네요. 그림이 뒤에서 본 그림.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 여러분들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아스타블룸은 요 넓다리 뼈, 피모의 헤드가 관절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실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또 이쪽에 있는 어깨 관절을 이제 숄더 조인트라고 하죠. 이 숄더 조인트는 아까 뭐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스캐필라에 있는 글레노이드 캐비티하고 휴머러스의 헤드가 관절을 이렇게 합니다. 관절하는데 얘는 굉장히 얕아, 쉘로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그 아는 사람들 중에서 어깨가 빠졌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쵸? 왜 그러냐면 이 관절이 깊지를 못하고 좀 쉘로우 해가지고, 물론 옆에 이제 콜레테랄 리가멘트라고 하는 섬유조직들이 이걸 보강을 해가지고 좀 깊숙이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 관절면이 좀 얕기 때문에, 샬로우하기 때문에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절이. 그런데 이힙 조인트는 굉장히 깊어요. 아스타블룸은 거의 이렇게 속햄, 전굽길 때 보면 그 속햄 있죠? 그 속햄모양으로 굉장히 깊숙하고, 이렇게 깊숙하고, 헤드도 굉장히 동그래요. 피머의 헤드는. 그래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안 빠져요, 이거는. 게다가 이 아스타블룸의 바닥 쪽하고, 피머의 헤드를 연결한 인대까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뭐, 팔 빠졌다는 얘기 좀 들어봤지만, 다리 빠졌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보죠, 그쵸? 그래서 그건 관절 구조상. 그래서 아스타블룸이 깊은 관절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외워야 될 거니까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펠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제 거기서 고락에서 다루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펠빅 인렛하고 아울렛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좀 뒤쪽에서 바라본 부분이고 앞쪽에서 바라본 부분이거든요. 이쪽 이제 앞쪽이니까 펠빅 인렛이 되겠죠. 다른 말로는 크레니알 펠빅 어퍼처, 펠빅 아울렛은 카우달 펠빅 어파처라고 합니다. 근데 앞쪽 부분은 이렇게 쭉 여기 선으로 좀 그려놓고, 제가 빨간 선으로 그려놓은 부분들이 여기 펠빅 인레, 즉 크레니알 펠빅 어파처가 되는데, 이건 완전히 뼈로 둘러져 있습니다. 뼈로 둘러싸여져 있고, 뒤로 가게 되면 뒤는 여기가 그냥 뻥, 역적인 리가멘트 하나 있고요, 옆에. 그냥 뻥 뚫려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는 이 벽은 뼈가 아닌 근육으로 메꿔져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개방되는 형태인데, 특히 입구 쪽은 굉장히 뼈로 스트릿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리미트하게 뼈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면 크레니아 펠빅 어파처, 즉 펠빅 인렛을 형성하고 있는 각 구조물들, 도살 쪽에는 프로몬트리라는 게 있다. 세이크럼의 프로몬트리, 가 쪽에는 아큐에트라인, 그 다음에 배 쪽에는 팩텐 오브 퓨비스 또는 크레니알 보다. 이건 두 가지를 다 씁니다. 크레니알 보다 오브 퓨비스나 또는 팩텐. 공부를 따로 해보세요. 팩텐. 팩텐 오브 퓨비스에서 이런 것들이 여기를 구성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펠빅 아울렛은 약간 좀 느슨해서 등 쪽은 첫 번째 콕시절 버테브라, 그리고 레이터럴 쪽의 벽은 세이크로 튜버러스 리가멘트라고 하는 리가멘트. 이건 우리가 관절할 때 다시 또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벤트럴 쪽은 여기가 되겠죠. 벤트럴은 이스키아틱 아치, 여기가 이스키아틱 아치가 형성하는. 그래서 이건 펠빅 아울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펠빅 인렛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골반에 대한 계측을 많이 합니다. 사람 특히 많이 해요. 사람. 왜 하냐면, 자, 여러분들,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창문이 하나 있어요. 창문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창문에 머리가 못 빠져나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쵸? 구멍이 요만해요. 머리가 안 들어가. 못 나가요, 여기는. 왜? 여긴 접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구길 수도 없고, 머리는. 뼈로 완전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집어 얘기하면, 머리만 빠져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몸을 구기고 접고 해가지고. 물론 아주 극한적인 얘기지만.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뭐에 해당하는 부분이냐면, 여기 지금 펠빅 인넷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앞쪽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복강입니다. 그렇죠? 배안이 되는 거야.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 자궁은 원래 이 펠빅 캐비티 안에 존재하다가 임신을 해갖고 새끼를 배갖고 새끼가 자라게 되면 그 자궁이 어디로 나오냐면 어브도미날 캐비티, 배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하면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빠져나오는 길은 어디예요? 뭐 설마 여러분들 뭐 애가 배꼽으로 나온다고 라는 말을 믿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이 펠빅 인넷을 통과해가지고 펠빅 아울렛을 거쳐서 버잔을 통해갖고 벌발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 아시죠? 그러려면 태아의 머리가 이 펠빅 인넷으로 즉 뼈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는 이 펠빅 인넷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펠빅 인넷의 사이즈, 뭐 대각선 사이즈라든지 위아래 버티컬 사이즈라든지 또는 위스라든지 호라이젼탈 사이즈라든지 이거보다 크게 되면 머리가 이만해요. 새끼 머리가. 그럼 얘는 일로 못 나온다는 얘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나도? 그때 하는 게 시저리안 섹션입니다. 제왕절개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 판단을 엑스레이는 아니고 초음파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사이즈를 다 재가지고 태아의 머리가 여기를 통과 못하게 되면은 그건 다 시색을 하게 되는 보통 우리가 시색이라고 그러죠? 시저리안 섹션 하게 되는 그런 임상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 펠빅 인넷이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잽니다 이 펠빅 캐비티의 이 공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펠빅 인넷에 되는 부분이죠. 얘가. 펠빅 인넷에 해당하는 높이, 버티컬 사이즈, 뭐 버티컬 사이즈, 뭐 다이아그마틱, 다이아고날 다이아메타, 뭐 버티컬 다이아메타, 뭐 기타 등등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림에 있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반의 그 크기를 재는 것을 펠비메트리라고 합니다. 각자 포인트들을 펠빅메트리 해가지고 트랜스버스 다이아메타, 버티컬 다이아메타, 트루 컨주게이트 다이아메타 등등 해갖고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상과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넓적다리를 구성하고 있는 뼈를 피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머도 마찬가지로 롱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록시멀 익스트리미티 디스탈 익스트리미티, 그 다음에 샤프트 또는 바디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 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게 되면요. 이게 앞다리하고 뒷다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그 상동 상사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휴머러스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헤드가 있고 뭐 네기다 있는 모양은 좀 틀리지만 헤드가 있고 네기 있고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다리에서 봤던 튜버클과 같이 튀어나온 구조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그레이터 튜버클 그러면 이제 헷갈리겠죠? 이게 앞다리에 있는 건지 뒷다리에 있는 건지. 그래서 용어를 살짝 바꿨습니다. 뭐라고 뒷다리에서는 앞다리에서 튜버클이라고 불렀던 그 구조를 뒷다리에서 뭐라고 부르냐? 휘머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트로첸타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또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터 트로첸타라고 붙여놨더니 레서가 두 개가 있나 봤더니 또 하나 비슷한 게또 튀어나와 있는 거야 주변에. 그래서 여기는 third trochanter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 휘머러스에서는 그레이터 튜버클과 레서 튜버클 사이에 그냥 그루브 같은 게 형성돼 있었는데 여기는 아예 움푹 들어간 스페이스가 하나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여기는 fossa라고 부릅니다. 트로첸테릭 fossa라고 부르고
대신에 그루브레기보다는 능선형, 이런 능선형 성대 있어갖고 우리 인터트로첸터릭 크레스트라고 부르는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바디에 나타나는 것도 이런 것들 뭐 살펴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백날 설명 들어봐야 실물 보시지 않으면 이게 감동을 주는 강의가 안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뭐좀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용어상이나 이런 것들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 실습 통해 갖고 실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시간 좀 나오면은 동네 근처에 나오셔가지고 3D 프린터로 한번 이거 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작을 한번 해봐요. 재밌을 것 같은데. 자, 뭐 레이트라콘다의 디지털 익스트리미티에 가게 되면은 얘네들은 지금 굉장히 좀 독특 그 눈에 확 띄는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콘다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디얼 콘다일, 랩테랄 콘다일 뿌리고요. 미디얼 콘다일, 이거 미디얼 콘다일인데 잘못 썼네요. 미디얼입니다. 이거 하나는 미디얼이고 이건 미디얼로 고치세요. 미디얼 콘다일입니다. 그래서 나눠지고 뭐 에피콘다일, 미 콘다일 위에 또뭐 튀어나온 게 있어갖고 거기를 에피콘다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 좀그 나머지 뭐 구조물들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요거 앞다리에서도 여기에 트로클레라는 게 있었죠. 휘머러스에 비슷하게 여기 트로클리아가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페모랄 트로클리아라는 게 나타납니다. 지금 네, 나타나는데 요거는 TBI하고 관절하는 데는 밑에 있는 TBI하고 관절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아까 그 넓적다리를 구성하는 뼈가 피모하고 그다음에 파텔라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파텔라가 여기에 관절하게 됩니다. 이게 얹어져 있게 돼요. 무릎 관절인 게 여기가 무릎 관절이 되는 거죠. 스타이플 조인트 또는 니 조인트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요 피모의 뒤쪽에 보면 이두 개의 콘다일 위에 세사모이드 보이는데 좀큰 세사모이드. 물론 이 파텔라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좀 크기가 있는 그런 세사모이드 보니 뒤에 존재합니다. 요거를 여긴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만은 요걸 요두 개의 세사모이드 보니 뭐라고 하냐면 파벨라라고 합니다. FABALLA 해서 파벨라라고 하는 그 세사모이드 보니 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파텔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겁니다. 파텔라. 요 뼈를 얘기할까요? 요 뼈를 파텔라라고 한다. 하시면 되겠고요. TBI하고 울나가 이제 그 쉔크, 정강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근데 앞다리에서 봤을 때 울나하고 레디우스는 좀 거의 뭐 크기 차이가 뭐 비슷비슷했는데 길이만 울나가 좀길 뿐이었고. 그런데 그 뒷다리 경우에는 TBI하고 울나가 그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TBI가 굉장히 좀 강력하고요. 크고 피블라는 좀 옆에 딱 붙어 있는 좀 작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TBI의 프록시멀 익스트리미티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여했던 용어의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들어간 것 같은데도 콘다일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TBI에 나와 있는 미디얼 콘다일, 레이터럴 콘다일은 실제로 여러분 실물을 보게 되면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람 용어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대로 콘다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터콘딜라 에미넨스라든지 뭐 인터콘딜라 에어리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용어의 의미를 잘 보시면 어디쯤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됩니다. 되고요. 디스탈 익스트리미티에는 뭐 말레올러스, 코클리아, 그 다음에 휘브라 너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건 여러분들 신문을 통해서 좀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요. 휘브라도 헤드, 바디, 그 다음에 헤드가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프록시멀 익스트리미티 되겠죠. 그래서 헤드, 바디,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익스트리미티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두뼈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림하고 나중에 실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앞다리의 앞발에 카팔본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뒷발에서는 타잘본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타잘본도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타잘본은 보통 앞다리 앞발목에 있는 카팔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로 두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투 로우즈로 되어 있는데 뒷발목에 있는 뼈는 보통 세 개의 로우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개 로우즈 그래서 3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록시말 로우, 미들 로우, 디스탈 로우 이렇게 세 줄로 나눕니다. 그래서 프록시말 로우에 해당하는 게 탈루스라고 하는 뼈. 아, 이게 탈루스구나. 탈루스, 그 다음에 칼카니우스를 우리가 프록시말 로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센트럴 타잘본을 미들 로우라고 부르고, 그다음 그 밑에 앞다리에서 마찬가지로 쪽네그 앞에 다섯 개 뼈가 있었죠. 근데 뒷발에는 네 개의 뼈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아, 네 개, 앞다리 네개 있었죠. 네 개의 뼈. 그래서 이네 개의 뼈를 디스탈 로우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록시말 로우에 해당하는 게요두 개. 칼카니우스하고 탈루스, 그 다음에 미들 로우에 해당하는 게 센트럴 타잘본, 그리고 디스탈 로우에 해당하는 부분이 4개의 타잘본 1에서 4까지. 전체적으로 이거를 타잘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앞다리에서, 그 앞발에서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타잘본 1번서부터 4번까지도 각각의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메타타잘본, 그 다음에 팔렌지스는 뭐 똑같고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개의 경우에 뒷다리에 퍼스트 디짓 할루스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다리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존재한다. 할루스가 존재하는데 아 할루스 존재하죠? 아 1번이 있습니다. 이거 뭐 잘못됐네. 잘못됐고 그래서 1번이 존재한다는 거 하시면 됩니다.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번 같은 경우 뒷다리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4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네 번째 파트가 되겠네요, 여기가. 자, 다음 주에 또 봅시다.